북속의 간장 계란밥, 간장국수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세요. 간장국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양고추 한 개 준비해 주시고요. 최대한 얇게 썰어 주세요. 깻잎 두 장 준비해 주시고요. 말아서 채 썰어 주세요. 간장국수 1인분 기준입니다. 물 1리터 냄비에 붓고요. 불을 켜주세요. 센 불입니다. 면을 더욱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천일염 숟가락 기준으로 반 스푼 넣어주세요. 끓어오르면은 500원 동전 두께만큼 면을 잡으세요. 1인분의 양입니다.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. 면을 다 집어넣어 주세요. 그리고 초반에는 떡이 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대로 3분 30초 끓여 주세요. 물이 끓어오르면은 약간의 물을 넣어서 살짝 저어 주세요. 두 번째 또 물이 끓으면은 약간의 물을 넣어서 한번 저어 주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 끓었을 때 물을 넣어 주세요. 불을 약불로 낮춰서 면을 마저 익히시면 됩니다. 3분 30초가 다 지났고 면을 한번 드셔보시고 익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불을 끄고 곧바로 개수대에 가서 찬물로 전분기를 제거해주면서 면을 차갑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대로 면은 물기를 꽉 짜주세요. 양념장 정말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초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물기 꽉 짠 칼국수면 넣어주시고요. 진간장 2스푼, 설탕 대체제로 매실청 1스푼, 다진 마늘 반스푼, 오늘의 맛포인트 들깨가루 1스푼, 오늘의 두 번째 맛포인트 레몬주스 반스푼, 썰어놨던 청양고추 1개, 이대로 장갑 끼고 조물조물 양념을 비벼주세요. 간장 계란밥이 그냥 간단한데 맛있잖아요. 정말 이거는 끝내줍니다. 마무리로 들기름 1스푼, 한 번 더 들기름에 코팅을 면에다가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. 국수 넣어주시고 여기에 빠지면 섭섭한 김가루, 여기에 향을 내어줄 한국의 허브 깻잎을 김 옆에다가 올려주시면 간장 국수 완성됐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깻잎과 김가루를 살짝 섞어서 면의 탱탱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들기름이 정말 고소함을 탁 쳐줍니다. 매력적입니다. 맛있어요. 자,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더운 여름에 간단하게 국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간장국수 만들어 보세요. 온 가족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